안녕하세요. 경북 지역 교육 현장의 따뜻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교육 매거진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다 저물고 이제 2021년 신축년 하얀소해를 맞았는데요. 새해에도 코로나19와의 힘겨운 싸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학교들도 확산 차단을 위해 원격 수업으로 전면 전환했는데요. 다시 찾아온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다 함께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교육 매거진 원격 수업 전환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8일부터 오는 2월 말까지 도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가올 졸업식은 학급 단위로 최소한의 규모로 실시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고 대면 행사의 경우 학부모 초청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돌봄 공백이 항상 걱정인데요. 교육청은 유치원은 긴급 돌봄을 유지해 돌봄 공백을 막고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상황에 맞게 돌봄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중식 제공과 함께 필요할 경우 돌봄을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원격 수업이 잦아지면서 보다 내실 있는 수업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교육 매거진이 경북에서 유일하게 온라인 교육과정 거점 학교로 선정된 포항 동성고등학교를 찾아가 원격 수업과 미래 교육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포항의 동성고등학교. 최근 교육부로부터 온라인 교육과정 거점학교로 선정됐는데요. 경북에서는 유일하고 또 전국을 다 합쳐도 거점학교로 선정된 곳이 10곳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학교는 그만큼 원격 수업에 대한 준비가 비교적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며 가장 좋았던 점은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강의 영상을 보고 혼자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학습 효과가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실시간으로 쌍방향 수업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좋고 또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해 주셔서 더욱 재미있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친구들의 얼굴을 잘 못 봤었는데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친구들의 얼굴을 볼 수 있어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일방적인 강의 형태가 아니라 줌을 이용한 실시간 화상 수업을 통해서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면 수업만큼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원격 수업의 장점을 말해줬는데 이 핵심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쌍방향 수업입니다. 단순히 EBS 콘텐츠나 과제 중심의 원격 수업은 그만한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쉬운 것만은 아니죠. 충분한 시설이나 환경이 갖춰져야 하고 교사들도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길러야 합니다. IT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을 적용할 수 있는 학교 현장에 시설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상시 연수를 교사들에게 하여 교사들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의 신뢰가 구축되어야지 원격 수업에 내실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여건이 갖춰지고 교사들의 교육만 잘 이루어질 경우 온라인에서도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의 수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 모니터상으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 교재가 다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띄워주면 평상시 칠판 수업하는 거랑 큰 차이 없이 아이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고 또 오프라인으로 학교에 나와서 아이들이 모든 활동 수업하던 걸 이 온라인 수업 내에서도 소회의실이라는 그 툴을 이용해서 자기들끼리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게 구성을 해줍니다. 온라인 수업의 경우 시공간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겠죠. 또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 모습을 스스로 모니터할 수 있는 것도 새로운 동기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수업 공개와 자기 장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오프라인에서는 이렇게 참가한 수업을 하게 되면 누군가 들어온다는 생각에 경직되게 마련인데 수업이 온라인에서는 녹화된 수업을 보면서 교사가 자연스럽게 자기 수업 장악을 할 수 있고 또 수업에도 더 신경 쓸 수 있게 되어서 더 질 높은 수업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원격 수업에 대한 학생과 교사들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경북 지역의 온라인 교육과정 거점 학교인 포항 동성고등학교는 그동안 원격 수업을 어떻게 준비해왔고 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본교는 3, 4년 전부터 영어과를 선두로 해서 그다음에 많은 과목에서 확산이 되었지만 강의식 수업보다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을 위해서 전 교실에 와이파이만 구축, IT 기기, 구글 클래스룸 등을 이용해서 스마트 수업을 학교 교실에 적용시켜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올해 초에 그 코로나가 확산이 이제 심상치 않아서 온라인 수업을 미리 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전 교사에게 노트북을 다 지급을 했고 또 일주일간 전 교사가 온라인 실시간 수업, 줌하고 구글 클래스룸을 연동하는 실시간 수업에 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온라인 계약식 이런 여러 가지 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연착륙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본격적인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됩니다. 경북은 소규모 학교가 많은 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서는 교사 수호의 제한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교에서는 신청한 학생, 그 과목을 신청한 학생 수가 적어서 폐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교가 거점센터로서 정규 시간 내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교육을 개설해서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북의 모든 학생들에게 과목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그 이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북교육 거점센터 학교로서 교육부로부터 약 4억 원의 예산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1억 5천은 온라인 수업을 위한 전용 스튜디오를 지을 예정입니다. 스튜디오는 교사 혼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스튜디오와 학생과 교사가 동시에 온라인 오프라인이 병행될 수 있는 블렌디드 교실을 2실을 구축해서 온라인 수업에 진행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고 또 외부 전문가 를 초빙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고교 학점제에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은 본인의 진로에 맞는 과목의 선택권이 학교 규모에 관계없이 보장이 될 수 있고 또 교과 성격, 그 다음에 단원의 성격에 따라서 외부 전문가들이 수업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될 수 있는 블렌디드 교실, 그런 교실이 앞으로 미래 교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교육 현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와 새로운 시도들이 희망찬 2021년 새해에는 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성장판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럼 교육 매거진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